빨래 끝! 다 했다! 안 돼! 그러지 마! 곰팡이 핀다고! 휴, 다행이다. 곰팡이한테 습격당할 뻔했어. 우리는 세탁기 3남매예요.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. 먼저 첫째인 저는 드럼 세탁기, 나이는 9살. 한번 아파서 수리를 받기도 했답니다.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. 그리고 둘째는 통돌입니다. 원래 이름은 일반 세탁기인데 사람들은 그냥 회사 상관없이 다 통돌이라 불러요. 이름이 너무나도 귀엽지 않나요? 통돌의 용량은 저보다 더 커서 빨래를 많이 할 때 편해요. 이불 빨래 등등을 잘할 수 있죠.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! 벽에 달려있고 가장 적은 양의 빨래를 할 수 있는 벽걸이 미니 드럼이죠. 제일 바쁜 아이랍니다.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간답니다. 요즘에 드럼과 통돌이를 더한 아이들도 많이 나와요. 저희 셋 나이를 합하면 23살. 관리를 잘해준다면 고장 없이 빨래를 잘하며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저희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. 안 돼! 좀 분리해서 돌려! 안 그럴 거면 세탁망을 쓰던가! 엉킨 방지용 볼이라도 넣어! 어우! 귀찮아! 쯧쯧! 말 좀 듣지! 후회하지 마라! 어우! 망했어! 세탁망을 꼭 쓰셔야 돼요! 여러분 세탁망을 꼭 쓰셔야 됩니다! 색깔이 있는 옷은 같은 색깔끼리 세탁망에 넣어주세요. 서로 이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제법인데? 아, 뭘 써야 하지? 그냥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야? 뭔 소리야! 세탁기 거품무는 소리 하고 있네! 세제는 적당량만! 많이 쓰면 헹궈지지 않는다고!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안 좋단 말이야! 아, 여기 적혀 있으니까 빨래량에 따라서 보고 쓰면 되겠구나! 나 아니야! 멈춰! 멈추라고! 나한테 넣어봤자 먼지는 안 걸러져! 나야 나! 나라고! 통돌이한테 넣는 거야. 먼지 범벅된 옷 입기 싫으면 나한테 넣으라고. 먼지 걸른 망은 일반 세탁기에만 넣어주세요. 드럼 세탁기엔 넣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. 먼지 정말 조금밖에 안 걸러져요. 헐었다 싶으면 갈아주세요. 먼지 걸른 망은 2,000원이면 삽니다. 부럽다. 나도 먼지 걸른 망 있으면 좋겠어. 통돌이도 드럼도 모두 청소가 필요하다고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해주세요. 세제통, 고무 패킹도 닦아주고 세탁조 청소세제를 넣어서 통세척도 필수. 어우, 알았어. 청소해줄게. 너 우리말 알아듣냐? 묵은 때가 벗겨지니 시원하네. 벽걸이 드럼도 잊지 말고 청소를 해줘야 해요. 빨래에서 쉰내가 난다면 통세척을 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. 세탁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청소할 때가 된 겁니다. 나는 겨울이 제일 싫어. 자기는 냉수로 속도 안 씻으면서 냉수로 세탁기 돌리는 사람 꼭 있더라? 세탁기도 추위를 탄다고. 겨울에 냉수 세탁은 노노. 고장의 원인이 되니 온수 세탁 필수라고. 맞아 맞아. 겨울엔 온수 세탁. 안 되면 미온수라도. 안 그래도 추워 죽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냉수로 빨래 돌리면 어우 노. 겨울엔 세탁기도 얼어 죽어.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. 끄덕끄덕. 근데 누나,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? 글쎄, 아직 10살 되려면 2년이 남았으니까. 요즘 예쁘고 기능도 많고 잘 나온 애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애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돼. 우리가 고장나서 일을 못하지 않는 한 그렇진 않겠지. 그치? 우리는 우리의 소명대로 빨래만 잘하면 돼. 인간은 잘 청소해주고 관리 잘해주면 되고 우리를 좀 아껴줬으면 좋겠어. 오늘도 빨래 화이팅! 화이팅!
그런데 말입니다. 구독은 하셨습니까? 테크 전문 영상 채널 꿀단지TV를 응원해주세요.